나는 그러면은 진한이 형. 예. 저는 일단 준혜가 너무 웃기 나와서 딱 봐도 문제 없다. 네. 뽑았는데 상어 같이 나온 준혜가 눈에 띄어가지고 했습니다. 떼볼게요. 아 진한이 형 못 떼. 약간 떼기 어렵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못 뗀다. 아이고야. 자 비하이 준혜 1점 차감. 뭐야? 비하이 왜 이렇게 싫어하죠? 저 왜 이렇게 싫어요? 내가 봤을 때 한 요게 50% 비하이 차감이야.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의 쇼타임 투어. 제 생일과 윤영이 생일과 차주 생일을 맞아요. 그죠? 이렇게 셋이 같이 생일 파티를 했던 그 날이어서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 의미 있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네 이런 건 있을 수밖에 없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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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모든 멤버 1점 획득.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못 고른 거야 아니면은 그죠? 저희가 못 고른 거예요. 못 고른 거예요. 왜 못 고른 거야? 네? 이건 있길 바래. 이거 마지막 제가 고른 건요 아마 아시아 투어를 할 때 네, 갔을 때 1주년을 축하해준 그 뜻깊은 사진이라서 골라봤습니다. 와우. 와우. 비아이, 진환, 준혜, 윤영, 동혁, 찬우 1점 획득. 와우. 아, 그럼 다 동점이네. 아, 다 동점이네. 이게 뭐야? 1점. 이게 뭐야? 나 왜 빼? 1점이라니까. 저 이제 저 할게요. 해봐요. 이 사진 다 아시죠? 알지. 네. 저희가 많은 콘서트를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네. 서울 데뷔 콘서트 때인데 앵콜이 끝나고 이제 팬분들과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사진을 찍었던 때입니다. 네, 문제 내세요. 문제 내겠습니다. 이 사진은 만 3천 명의 아이코닉이 좌석을 꽉 채웠던 아이콘의 데뷔 쇼케이스 때 찍은 사진입니다. 와, 그렇죠? 잊을 수 없지. 네, 그렇다면 아이콘의 데뷔 쇼케이스가 열렸던 장소는 어디? 동대문! 아니야, 였을까요? 선배! 선배! 올림픽 체조 경기장입니다. 정답! 나 이런 거 너무 약해. 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거 진짜 웃긴 사진이에요. 진짜 웃긴 사진인데 아,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항상 힘들었다고 말하는 더민더머 뮤비 촬영 사진인데 이게 마지막에 찍었던 장면이에요. 근데 다 웃고 있는데 사실은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확대해 보시면은 진짜 다 억지로 웃고 있어요. 난 솔직히 진한이 형을 보고 이거 뽑은 거야. 형 좀 흔한 것 같아. 그래서 뽑았던 사진입니다. 네, 문제 내겠습니다. 오. 끝까지 듣고 하자. 이 문제는 꽝 모든 멤버 1점 차감. 아 진짜 이런 거 하나 막 이런 거 들으면은 이건 뭔가 있을 것 같아. 네, 이 사진 다 아시죠? 저희가 사이판 가가지고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진인데 이때 이제 저희 멤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너 표정 진짜 웃기다. 그래? 나는 바비 표정이 제일 웃겨서 골랐는데. 오? 있어? 우와, 있어. 있어. 뜨거웠던 사이판의 밤. 아, 얘 지어낸다. 눈물을 펑펑 쏟아냈던 아이콘의 모습입니다. 촬영이 끝난 후 아이콘 멤버들이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준혜! 가위바위보해.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한빛.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 정확히 답을 해줘야 된다. 땡. 준혜. 각종 부모님께 문자를 했다. 각종 부모님께. 땡. 진짜 부모님께 문자를 했다. 부모님께 연락. 촬영. 다 똑같아. 부모님께 연락 취함. 부모님께 연락 하땡 잘했어요. 부모님께 연락 나 부모님께 연락 하자. 한배 한 번 시켜줘. 뭐야? 부모님께 연락하기. 예. 에. 저부터 할게요. 아 왠지 내 꽝이 잔뜩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일단 네 이것도 웃긴 사진인데요. 취향적 뮤직비디오 찍을 때죠. 아이고 꽝이네. 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뭘 찾아볼래? 이거 되게
약간 다른 분이 쓰셨네. 비아이 준의 1점 획득. 비아이 준의 1점 획득. 진짜야? 아 진짜요. 진짜 혼자다. 혼자 진. 오 있어 있어 있어. 아이콘 멤버들이 성숙한 감정 연기를 쏟아냈던 지몬비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날 촬영 시간이 제일 짧아서 아쉬워했던 멤버 지몬비 아직 나왔어는 누구였을까요? 지난 윤영형이 약간 빨랐다. 이거 진한 형입니다. 백퍼 진한 형입니다. 진한 형. 아 나. 예. 진한 형 맞아요. 네, 진한 형 맞아요. 나 30분 만에 찍었어. 네. 자, 세 번째. 네, 이 사진은 정말, 예.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일에 임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어, 그거. 어, 일본어 안 외워서 혼났던 거 아니야? 네, 감독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볼게요. 뭐야, 쟤. 와, 이거 좀 쉬운데, 모르겠다. 준혜가 명연기를 보여준. 지몬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의 사진입니다. 이때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여주인공을 향한 준의 박력 넘치는 대사는 무엇이었을까? 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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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빈 너 진짜 죽을래? 이건 뭐 너무 유명했지. 이 배우가 이제 명연기를 이렇게 할 때 딱 준이 지지 못해서 너 진짜 죽을래? 지지 못해서. 아, 그 장면이 그 장면이구나. 아, 그럼. 이거 막 이렇게 네. 막 했던 거. 어. 네, 뭐 그렇습니다. 미안, 미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잘 살길 바래. 나 해도 돼, 나 해도 돼. 어. 준이한테 얘기해. 그래, 해도 돼. 예. 예. 네. 이거부터 할래. 아, 이걸 고른 이유는, 야, 우리 아이콘이 너무 일상적이게 있어서 골랐어요. 자, 봉지를. 자, 중요한 내기를 할 때 가장 공평한 방법인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보는 아이콘. 그렇다면 이 사진에서 아이콘은 무슨 내기를 걸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을까요? 준영! 네. 식사 내기? 아, 맞아. 근데 맞는데 다 이거 또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다 해. 뭐야? 다 한 글자도 틀림없이 다 찬우. 봐. 찬우! 일곱 글자. 어. 밥 먹은 거 치우기. 뒤에 세 개 맞았어. 근데 아니야. 나, 찬우! 나. 다 먹은 밥 치우기. 오, 오. 아, 이거 너무 이제 역전할 수 없는 점수가 돼버렸는데? 와, 이거 사진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와, 이거 뭐야. 둘이 진짜 어색하다. 어색한 게 아니라, 금발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전해가. 밥이 준의 윤영 찬우 일정 차가. 뭐야? 아, 가만히 있는 차가. 아. 자, 내가 사실 제일 좋아했던 그거는 이거야. 이게. 이거 설명을 하면은 다 알아버릴 것 같아. 아. 그래서 설명을 안 할래. 다 그냥 대충 한번 누가 먼저 알아. 비아이 언제 표정인지 알아. 나도 알지. 어딘지도 알아. 어, 이거 어디야? 어? 그게 답이야? 아니, 어디니까. 진한. 어. 맞고 해, 이게? 말해봐. 오사카 팬미팅. 맞아. 거기서 감동을 받은 비아이의 모습이 담은 아. 사진입니다. 이때 비아이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찬우야! 진해! 아 찬우야 생일이라서 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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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됐지! 와 이거 어떻게 못하겠어. 가위바위보 합시다. 안 내면 거가위바위보. 그래? 가위바위보. 팬들의 오랜만이야 많이 그리웠어를 듣고 난 후라서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어 맞아. 우와. 오늘 마지막 난가? 아 나구나.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처음에 아이콘이라는 이름으로 포문을 열었을 때. 그렇지. 난 아직도 그 스크린이 열렸을 때 그 팬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아 이게 이거는 아 잠깐만. 근데 이거는 누가 손 빨리 드냐인데? 이 사진은 1만 3천여 명의 아이코닉이 자석을 꽉 채운 콘서트 아이콘의 데뷔 쇼케이스 때 사진입니다. 심하다. 그렇다면 아이콘의 데뷔 쇼케이스가 열렸던 장소는? 야, 야 이거 좀 빨랐다 내가. 네가 빨랐다 이거. 어. 올림픽 체조 경기장. 정답. 야, 이제부터 그냥 네가 문제 막 바꿔. 그래도 되나? 두 번째 사진은 사이판에서 저희 다 같이 가족들의 편지를 받고 울었을 텐데 사이판에서
우리가 묵었던 숙소는 PIC였습니다. 아. PIC였는데 그 PIC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준혜 직원 두 명의 이름을 대신해. 준혜! 네. 어, 내가 먼저 했죠? 준혜. 키오니. 어. 이게 다야 근데. 요렇게 비슷한데. 쿠마. 쿠마는 친구야. 근데 내가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야. 아, 한빈. 아, 키오니. 저도 말한대. 아유, 도둑놈 같이. 네이말드. 아유. 어. 정답. 아유. 이거 형, 뭐 마지막 문제 뒤집을 5점 이런 거 하나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럴까요? 이런 거 뭐 하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7점짜리 한번 가자. 7점짜리 하나는 약간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아. 자, 문제 낼게요. 7점짜리 문제 나갑니다. 이건 그대로 나가도 되겠다. 살짝 못 맞힐 수도 있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아이콘의 쇼타임 투어의 일상을 담은 비하인드 영상 시리즈의 이름에 시리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리즈의 이름. 비하인드 영상의 시리즈의 이름. 아, 나 이거 알아. 야, 핸드폰 찬우! 아, 나 뭐 얘기하고 모르겠어. 자, 근데 답은 말할 거야. 3. 쇼타임 아이콘 7. 투어. 아니, 한빈. 시작. 콘타임. 땡. 준해. 쇼타임 투어 비하인드. 땡. 아이콘 볼. 비하인드 신. 아이콘 쇼타임 투어 인 비하인드. 웰컴 백. 쇼타임 투어 인 아시아. 자, 아닌 것 같아. 힌트는 날 지난 아이콘 데이즈. 땡. 아이콘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찬우. 어. 그 데이. 안돼. 쇼타임 데이. 99%야. 찬우 99%. 야, 음량 뭐 해줘라. 자, 나 다시 내려. 내가 못 들었어. 99%까지 왔어. 하나 둘 셋. 잠깐! 빨랐다. 진짜 빨랐어. 그래, 알았어. 쇼타임 데이즈. 딩동. 아. 그거 뭐라 그러냐? 아, 쇼타임 데이즈 맞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저는 잘 받아. 막내가 무슨 마사지. 하지만 반전이 있죠 항상. 저는 이걸 꼭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좀 거저 먹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주고 싶은 사람은 뒤에 가서 안아주면서 줄게요. 아, 밥이, 밥이잖아, 밥이. 아, 나 가운데서 출발해요, 진짜. 어, 재밌는 컨텐츠. 눈을 감아주세요. 어, 삭신이 쑤신다. 우리 내일 몇 시 촬영이지? 아이고야, 아침이네. 마사지 받을 때 없나? 아, 진짜 깜짝이야. 어, 누구 바람 부고 갔냐, 너? 전혀? 짜증나. 아유, 어깨 아파라. 아, 진짜. 야, 나 얘인 줄 알았어. 나 얘인 줄 알았어. 나 얘인 줄 알았어. 나 3초 동안 이러면 나 진짜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 자, 다음 죄송합니다. 빠이빠이 하고 가겠습니다. 아, 뭐 진짜 어 좀 해주라, 찬우야. 아이고. 야, 이유는 들어보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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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쌍둥이랑 챙기는 거야? 아니요. 아무도 예상 못한 사람 주고 싶었어. 축하한다. 어쨌든 진짜 장난이고 윤영이 형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와. 와, 대박. 마사지가 2인이라서. 어, 아이고야. 아이고, 아들아. 아, 너 마사지 싫어하잖아. 아, 아, 같이 봤어요. 그럼 내가 나도 찬우처럼 뒤에서 안. 야, 진짜 니들끼리 해라. 아, 윤이 형, 너 지난 형 괜찮지? 아, 이인이면 나도 같이 봤지. 너 뺏겼어. 너 2인 획득 걸 그냥 준 거야. 잠깐만, 눈 안 감은 사람 아닐 거야. 알았어, 꽉 감을게. 아, 타이 마사지 받고 싶은데 어디 받을 데 없나. 없겠지. 아, 그냥 그대로 쳐라. 그냥 이대로 방에 가. 와, 진짜 배신, 진짜. 배신이 아니라 예. 진짜. 야, 처음부터 그냥 둘이 가슴이 참 좋아. 그럼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형제 끼 뭐. 이 둘에 낄 순 없어. 어, 이 둘 사이에 끼기에는.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또. 아, 또. 아, 또 우리 엄마야?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요? 아이콘의 겨울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상자 안에는 작년 시즌 그리팅 때 작성했었던 데뷔 전 여러분의 고민 쪽지가 담겨있어요. 우와. 우와, 나 까먹게 입고 있었어. 우와, 맞아 우와. 이거 재밌어.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언제 적었다고요? 작년 시즌 그리팅 때 침대 위에